남해안에 적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여수 해역에서는 한때 유해 적조 생물이 최고 1,000개체가 넘게 검출돼 방제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간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지역에서도 잇따라 추진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투자자와 극심한 반발 민원 사이에서 환경당국과 지자체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공사가 중단된 순천 봉화산 출렁다리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3년간의 표류 끝에 봉화산 대신 봉천으로 옮겨 재추진되면서 백지화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LH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주민 반발이 컸던 중촌마을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적조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3일 고흥과 여수 사이 해역에 발령됐던 주의보가 불과 사흘 만에 완도 해역까지 확대 발령됐습니다. 방제용 항토는 충분하다고 하지만 기상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바닷물의 온도도 여전히 높아서 당국과 어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뉴스로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식장과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적조 방제선이 황톤물을 쏟아냅니다. 지난 26일 국립수산과학원은 완도에서 여수 해역에 적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고흥과 여수 해역에 첫 적조 주의보가 내린 지 불과 며칠 만에 완도 해역까지 적조가 확대된 겁니다. 적조가 발생한 해역입니다. 검붉은 적조띠위로 황토를 살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한때 여수 해역에서는 유해 적조인 코클로디늄이 최고 1,000개체가 넘게 검출되면서 적조 경보 기준을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전남도는 바닷물의 온도가 적조가 잘 자라는 24도에서 26도에 머물면서 적조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제에 비상이 걸린 전라남도는 오늘로만 선박 27척을 동원해 300톤의 황토를 바다에 살포했습니다. 저희들이 항토 보유량은 2~3만 톤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토를 적극 살포해서 수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조로 인한 양식장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민들은 혹시 모를 피해에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비가 와서 이제 내일 또 햇빛이 나게 되면은 적조 상황이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다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여수와 고흥 인근의 적조가 조류를 타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식장 관리와 방제 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와 순천 지역에 대규모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런 소식 엊그제 전해드렸었죠. 네, 기억나는데요. 네. 이런 시설 주민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환경청이 가부를 검토 중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순천에 대해서는 이 시설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엊그제 통보를 했는데요. 여수는 신청이 먼저 들어갔는데도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네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순천시에 보낸 공문. 민간 사업자의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요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돼 반려했다는 내용입니다. 판단 이후로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순천시의 검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셈인데 순천시는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진통에서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의료 폐기물을 전체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규모들이 충분히 있는데 순천에 과연 이렇게 큰 소각시설이 있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거죠. 여수는 어떨까? 올 초 환경청에 사업계획이 접수된 여수 묘도동 예정지입니다. 이곳 3만 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38톤 처리 용량의 대규모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순천보다 사업 신청이 훨씬 빨랐고 처리 시한이 임박해 있는데도 가부 판단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기술적 법적 검토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면서도 마지막 결정 절차가 남았다며 가부 통보를 미루고 있습니다. 중화학산단의 한복판에서 수십 년간 공해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소각시설에 대한 반감을 더욱 키워가는 분위기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사람이 살고 봐야지. 더 이상 이건 사람 살 동네도 아닌데 거기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 해서 지금 막 심각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환경청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내릴 경우 공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여수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6개월 이상 사업에 공을 들여온 적극적인 투자자와 극심한 반발 민원 사이에서 환경당국과 지자체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순천에 출렁다리 설치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출렁다리를 동천으로 옮겨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환경단체는 1인 시위를 시작하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청 앞입니다. 환경단체가 출렁다리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논란 끝에 중단된 봉화산 출렁다리 사업을 순천시가 동천으로 옮겨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사업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 감사 결과 부당한 업무 과정이 드러났던 만큼 동천으로 이전도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투입된 자재대금과 선급금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혜성 낭비 사업으로 표류했던 것을 그 초기에 비용 4억 정도 됐을 때 매몰 처리하라고 2017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했었던 사항입니다. 반생태적이면서 이런 예산 낭비성 그 사업을 끝까지 백지하도록. 순천시는 봉화산 대신 시민 선호도가 높고 도심으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동천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 규모로 기존에 제작된 자재를 활용해 동천 저리지와 맞은편 산책로 154m 구간을 연결할 방침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 착공해 올해 말쯤 완공합니다. 동천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동천 저류지와 동천 좌변, 또 동천 우변을 연결하는 보행교 역할까지 할 수 있고 또 국가정원과 저류지 주차장이 옆에 있어서 관광객 유입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봉화산 둘레길에 추진됐던 출렁다리 사업. 3년간의 표류 끝에 동천변으로 이전이 재추진되면서 백지와 2라운드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가 만흥지구 택지개발 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수행하는 LH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중촌마을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LH 측은 이에 대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일 경우 수용하겠다며 중촌마을 대표자들에게 전체 주민 의견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5월 말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만흥동 1원 50만 제곱미터 부지에 민간 임대주택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중촌마을을 제외해달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수십억 예산해들여 만들었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운항이 중단됐던 울돌목 거북배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해남군이 무상으로 취득한 건데 공짜로 배 한 척이 생겼다고 좋아하기엔 매년 수억 원의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46억 원을 들여 만든 울돌목 거북배입니다. 해남 우수영에서 진도 울돌목, 벽파진 등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현장을 운항했습니다. 손님이 없어 정박하는 날이 더 많아 연평균 이용객은 2천여 명에 그쳤고 누적 적자 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계속되는 수익 악화에 울돌목 거북배는 2년 전인 2017년 9월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타지에서 와갖고도 배 안 가불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기 운행한 줄 알고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러면은. 전남개발공사의 애물단지였던 울돌목 거북배를 해남군이 인수했습니다. 향후 전라 우수영 복원사업, 해상 케이블카와 스카이워크 등 명량 대첩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남군이 공짜로 거북배를 얻었지만 돈 나갈 일은 앞으로 수두룩합니다. 2016년 이후 하지 않았던 선박 검사와 시설 보완에 당장 예산을 써야 하고 선장 등 최소 4명의 인건비 등 해마다 4억 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합니다. 항로 변경 등 거북배 활용 방안이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벽파진으로 가는 단일 노선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할 경우는 우수영항에서 저희 해남 목포 구등대 위치나 아니면 저희 땅끝 방향 그런 쪽으로. 해남군은 이르면 내년 초 울돌목 거북배 운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여수를 방문해 지역의 소상공인, 벤처기업가들을 만났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여수 중앙시장을 찾아 시장, 청년몰 상인들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에 온라인 거래를 도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엠브로텔에서 벤처 썸머 포럼에 참석해 일본 수출 규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이루는데 벤처 업계가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고흥군 공읍 인근 국도에서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28살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체혈 음주 측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문화방송 8월 중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방송에 적절히 대처하고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이슈와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뤄준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지역 내 기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자체 품질 개발에 노력하는 모습을 집중 보도하고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가 소식도 자주 방송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절기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한 헌혈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여수시청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에 설치된 헌혈차에서는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전남 동부지구 회원들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헌혈자의 65%를 차지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방학을 맞아 여름철에는 혈액 확보가 특히 어렵다며 이번 봉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오늘 NH농협 전남도청 지점을 방문해 국내 중소기업을 응원하는 주식형 펀드 가입을 약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되는 첫날이라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기술 국산화,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